존경하는 미주교우총연합회 방영식 회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미주교우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은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들어 더워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날씨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미주총회 제6차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미주총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미주교우를 하나로 묶어주신 방영식 회장님과 임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항상 그리워해 주시고 후배들을 사랑해 주시는 미주교우 여러분 덕분에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으로 그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명한 세계대학 평가기관 QS가 오늘 2019년 대학 랭킹을 발표하였는데 고려대학교가 86위를 기록하며 국내 종합사립대학으로는 최초로 8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 USC나 에머리, 다트머스는 100위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재작년 처음으로 100위 내인 98위를 달성한 데 이어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까지 50위권 대학이 되기 위해 교육, 연구, 행정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길을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해외에서 고대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었듯이 고려대학교도 21세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주도하여 교우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본교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교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찍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역만리 이곳으로 건너와 고대인의 이름을 드높여왔던 여러분의 개척정신을 따라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새로 선출되시는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교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학교와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모교를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든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